휴가철 재유행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전파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의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개량 백신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들은 기존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하고 있어서 엇박자 지적이 나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네 번째 확진자는 충북의 20대 외국인 A씨입니다. A씨는 두 번째 확진자인 30대 외국인 B씨의 지인으로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한 B씨를 공항에서 마중했다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A씨는 재택치료 후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금 4명 나왔으면은 적어도 수십 명은 벌써 감염이 됐다고 봐야 되죠. 1번 나왔을 때 이미 시작한 거예요. 1번 환자 감염 경위를 못 밝혔잖아요. 이 변이에 감염된 4명은 모두 3차 접종 완료자입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예방 효과가 큰 개량 백신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하는 50대들 사이 새 백신을 맞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변에 3차까지 맞고도 계속 또 걸렸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굳이 맞아야 되나. 현재까지 50대의 4차 접종률은 3.6%, 사전 예약률은 10.5%입니다. 정부는 개량 백신 도입 일정을 다음 달 발표해 50대 4차 접종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